네, 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예, 저는 비상교육에서 유아교육사업부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유아사업을 맡으면서 부모를 만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라도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공부 습관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부모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은 있고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삶에도 정답이 없고요. 공부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인식을 해야 돼요. 서울대 간 아이들을 좀 볼게요. 서울대 간 아이들 3,000명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하길 좋아하는 아이, 밤에 공부하길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뭐 예습 중심으로 하는 사람, 복습 중심으로 한 사람, 그 다음에 노트 필기를 빼곡하게 하는 사람, 노트 필기 전혀 하지 않는 사람, 학원 가길 좋아하는 사람, 학원에 전혀 안 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집에서 공부하길 좋아하는 사람, 학교에서 공부하길 좋아하는 사람, 독서실에서 공부하길 좋아하는 사람, 한 과목을 잡으면은 2시간, 3시간 파는 사람, 30분마다 과목 바꾸는 사람, 힘든 거 먼저 공부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거 먼저 공부하는 사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한 좋은 공부 습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답이 없어요. 일단 답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그래서 이런 공부 습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이것을 꼭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습관 못 잡고 애만 잡습니다. 그러니 일단 전제로 어떤 그 특별한 또는 바른 또는 그것만이 옳은 그런 공부 방법은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다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초등 시기에 이 정도는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경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우에 보자면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실 초등 시기가 전체 시기 중에서 가장 여유로운 시기예요. 가장 여유로운 시기인데 부모들이 그 여유로운 시기를 조급하게 보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뭘 꼭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고요. 초등 4학년 때까지 뭘 꼭 해야 된다. 4학년 때는 돌이키기 힘들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중학교 때 바뀔 수도 있고 고등학교 바뀔 수도 있고 재수하면서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뭘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잡는 순간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좋은 공부 습관 남기는 것보다 공부하는 시기 동안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초등학교의 가장 큰 목표예요. 공부 습관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얘기했던 게 정독 습관이 있어요. 왜 정독 습관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남들이 전부 다독하기 때문에 제가 정독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남들이 정말 정독 얘기하면 전 다독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어렸을 때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남는 책들이 있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뭔가 남는 몇 가지 책들, 본 거 또 보고 반복해서 읽는 그런 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부모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되면 그거 버리고 다른 책 읽어라. 이건 충분히 봤으니까 딴 책 읽어라. 이런 주제는 많이 봤으니까 저걸 읽어라. 넌 문학을 너무 읽는 것 같아. 그냥 비문학을 읽어라. 넌 이런 걸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아. 문학을 좀 읽어라. 넌 창작을 안 읽네. 하면서 이것저것 다 가르쳐 준다는 거죠. 전 인생 길게 볼 필요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매일 똑같은 밥에 균형을 맞춘 식단을 365일 먹으면 토합니다. 못 먹어요. 어느 날은 그냥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그냥 찌개를 먹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골고루 먹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공부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정독이 중요할 수도 있고 다독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 다독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보다 아이가 책 하나라도 관심 가지고 끝까지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그래서 정독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계속 읽게 하고 관련된 책들 더 사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빠져본 아이가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뭘 하나에 빠지려고 하면
거기서 그만두고, 뭐 하나 빠지려고 하면 그만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초등학교 시기 아이가 뭐 하나에 빠지면 깊게 빠지도록 놔두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다른 것에 또 깊게 빠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정독 습관을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절차적인 사고. 절차적인 사고 습관은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은,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그냥 공부하라고만 얘기해요. 집중하라고만 얘기해요. 근데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하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근데 집중하려면 그 집중하려는 대상과 대화를 해야 돼요. 수학 문제를 푼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와 계속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지? 내가 배웠던 문제인가? 안 배웠던 문제인가? 안 배웠으면 이걸 어떻게 풀지? 여기 조건은 뭐지? 내가 배운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걸 써볼까? 저걸 써볼까? 이렇게 문제와 대화를 하다 보면 풀리는데, 그냥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거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보였으니까 모르겠다. 그럼 끝나거든요. 거긴 집중이 없어요. 근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몇 가지 절차를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는 몇 가지 절차를 가르쳐 주다 보면 아이가 거기서 계속 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이런 거 볼 때는 그냥 무조건 풀려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구하는 게 뭘까?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뭘까? 이 조건 중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 뭐지? 어떻게 응용해볼까? 이렇게 조합을 해볼까? 시간 많이 보내도 돼. 다 빨리 안 찾아도 돼. 그 순서대로 네가 한번 고민을 해봐. 그래서 주어진 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답이 나오면은 이 답이 맞을까?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질문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엄마가 질문거리를 만들어줘서 그 질문 순서대로 아이가 뭔가를 대하는 방법, 이게 절차적인 사고 습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모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습 복습 습관인데, 이게 사실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은, 부모의 욕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습 복습이 중요한 줄 아는데 예습 복습할 시간을 안 줍니다. 부모조차도 예습 복습의 의미를 몰라요. 사람들이 예습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습은요, 선행과 예습의 경계가 없죠, 사실은. 예습을 한 아이가 수업에 집중할까요? 아니면은 예습을 하지 않은 아이가 집중할까요? 선행을 한 아이가 집중할까요?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가 집중할까요? 사실 답 없거든요. 선행을 한 아이는, 예습을 한 아이는 미리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해요. 예습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 몰라서 집중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는 그런 뭔가 이렇게 양적인 뭔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 없어요. 많이 알고 알아서 재미있어서 집중하는 아이, 몰라서 집중하는 아이가 있고요. 알아서 집중 안 하는 아이, 몰라서 집중 안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의 문제는 딴 문제입니다. 다른 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집중의 문제는 결국은 그 공부에 대한 관심의 문제이고 습관의 문제이고 또 인간에 대한 예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일단 약간 논외로 하고, 제가 예습 복습 습관을 왜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은, 예습이라는 것은 공부에 대해서 미리 읽어보고 가는 정도면 돼요. 사실 쉽잖아요. 그 정도면 되고 많이 알고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아이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그 시간 안 주고 예습이라는 의미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거의 수업에 한 이상으로 듣고 가기 때문에 예습이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또 한 번에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습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아이는 예습도 못하고 복습도 못합니다. 지금의 중학생, 고등학생 다 그래요. 예습을 못하고 복습을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또 공부를 해요. 자기 스스로 예습하고 복습하는 시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 복습의 의미를 아는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는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또 학원에서 또 가르쳐준 대로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복습이라는 의미 자체를 몰라요. 예습 복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아이는 공부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습 복습의 의미를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을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아이한테 전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예습은 말씀드렸고요. 복습은
복습은 다시 공부하는 게 복습이 아닙니다. 배운 것을 자기 스스로 그 기억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들어가 있는 것을, 기억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빼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내가 그걸 말로 표현을 해봤는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된다. 그럼 표현하도록 다시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습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공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어넣는 연습합니다. 집어넣는 연습이 아니라 빼내는 연습이에요. 시험은요, 빼내는 연습하는, 그것이 이제 검증되는 자리예요. 보통 시험 끝나고 나면 아, 기억나죠. 머릿속에 없었던 거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난 거죠. 끄집어내는 연습 안 한 겁니다. 예습, 단순히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복습, 꺼내는 연습.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부모들이 다른 데 시간 소비 안 할 겁니다.